재영 씨 왜 왔어요? 아, 왜 불렀어 이 야밤에? 아니 이제는 나올 때마다 카메라를 들고 나와서. 나는 모든 걸 기록하기 위해서. 내가 이번에 털스 신잡을 찍었는데. 그건 뭐야? 털스는 뭐야? 봐봐, 되게 유익한 내용이야. 그냥 우리끼리 만나서 만담을 찍었거든. 그냥 모든 걸 찍고 난 다음에 쫑피디한테 던지면 얘가 편집을 해줘. 되게 좋더라고. 항상 찍어야 돼. 재경이랑 뭔가 만나면 항상 뭔가 컨텐츠가 나와. 근데 나는 맨날 욕 먹고 있어. 지 유튜버에서나 똑바로 하지. 내 거에서 잘하는데 네 거에서 못하냐고 막 그런. 잘 타고 있어요 지금. 아 근데 아 이거 뚜껑이, 아 내가 집에 와서 뚜껑 닫는데 죽는 줄 알았어. 아 너무 짜증나 진짜. 잘하시는 분들은 1분 만에 막 똑똑똑딱 해서 안 불편하다고 하는데 나는 너무 불편해. 닫는 건 쉬운데 여는 게 너무 힘들어. 그러면은 제가 이거를 다시 공무사업부 쪽에다가 그냥 매입을 할게요. 이걸 왜 매입해? 나는 못 하라고. 딴 거 딴 것도 뭐야. DBS가 졸려서 그렇지. 데몬? 웃긴 게 뭔지 알아? DBS랑 자꾸 데몬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진짜 할 사람 있어요. 안 팔아요. 나 그거는 아까웠어. 나 진짜 안 것들. 내가 그거 가지고 먹일 거나 뭐 그런 거 아니야. 본인이 먹이는 건 안 해? 방금 본인이 그랬는데. 서부팔사비를? 아니 이거 불편하다고 자꾸 하니까. 차는 난 진짜 너무 좋은데 뚜껑 때문에. 아 제가 그때 갈 때 이야기 한번 했었잖아요. 차 하나 나올 거 있다고. 아 네. 나는 솔직히 로드스터 너무 좋은데요. 이 색깔하고 내부 실내 너무 마음에 들고 차도 완전 신차 상태잖아요. 지금 PPF 다 돼 있고 4,000km밖에 안 탔고. 근데 안 여게 되면 무슨 의미인가 싶은 거야. 예전에 아벤타도 탔었죠. 어 회색깔 탔지. 에드퍼스노 색깔. 그거랑 똑같은 색깔 나오고. 아니 그 차 또 매기는 거 아니지? 아니지. 근데 내가 S를 한번 타 봤으니까 조금 감흥이 조금 떨어지더라고. 그래서 내가 준비했어. 지금 오고 있어. 아이씨 또 뭐야. 아니 아벤타도를 하니까. 아벤타도 설마 끝판왕 SVJ? 이거를 아. 내가 우리 명의로 다시 가져올 테니까 그거를 가져가요. 그거 내 명의로? 그거 SVJ 막 마크만 붙인 거 아니야? 아니야 그거 우리가 예전에 아벤 팔았... S에다가 막 스티커만 붙인 거 아니야? 우리가 옛날에 그거에 그 우리가 직접 팔았던 그 차. 아 옛날에 그 차 산 지도 얼마 안 되셨잖아. 편한 거 타고 싶어. 아 그럼 이거 오늘 가져갈 거예요? 이거 지금 가져가려고 왔네. 아 진짜로? 아니 말을 하고 와야지. 그거 언제 와 그러면? 그거 송금하면 나도 송금해줄게. 그거 얼만데? 그냥 일단 가야 돼요. 문자로 카톡 지어가지고. 별 차이 안 나요. SVJ가 훨씬 비싸잖아. 무슨 얘기야 또. 1용 매기는 거 아니야 또. 먹이다. 본인 어? 업자예요. 난 영업 안 해. 업자야. 이런 게야? 알았어. 나만 쓰레기 알았어. 만들까? 알았어. 뭘 먹여 먹이기는. 뭐해? 아니 이거 준지 얼마 됐어? 이거 뭐야? 아 이거 뭐 그냥 성능. 아니 PPF 거구나. 입혔잖아 다. 아 자기가 입혔으면서 왜 이걸 몰라? 아니, 아니 엄청 깨끗하네. 차 초본가 봐 이 아저씨. SVJ 얼마예요? 싸게 줄게. 얼마? 아, 싸게 너 얼마 나가니 다 알아 내가. 그걸. 그래 알잖아. 어. 내가 왜 그냥면은 얼마 탔어? 몇 킬로 탔어? 2천 몇 킬로. 아 2천 킬로 탔어요? 1년을 안 타셨어. 아 맞아 작년 3, 4개월밖에 안 탔네. 맞아요 1인 소유. 아 그래서 얼마 해줄 건데 나한테? 싸게 준다니까. 나도 얼마? 아 비싸잖아. 아니 지금 나온 거 다 비싸. 이런 식으로 설득하는 거야? 아니 설득이 아니라 이거는 괜찮은 차고 나는 알잖아요. 나 그럼 거기다가 SVJ 83이 입혀줘. 아니 근데 돈을 거의 1억을 못 해야 되잖아요. SVJ 타봤어요? 안 타봤어. 그럼 말하지 마요. 아 그래? 나 맨날 입금만 하네. 집에 가서 은행으로 맨날 인터넷 뱅킹으로 입금만 하고. 내가 뭐 올라가서 입금하고 올게. 아 오고 있어. 한수아 너 왜 왔어 너는? 너 나한테 같이 매기려고 왔냐? 아 이거야? 아우 봐봐 이거 봐봐. 라이너 한남에 어울리는 차가 이게 아니야. 아니 얘도 어울려. 라이너 한남 외장 색깔. 야 외장 색깔. 야 이거랑 같아? 예쁘네. 아 근데 지태가 쩐다 진짜 이거. 네. 나한테 먹인다고 해놓고도 막상 차 오잖아? 되게 좋아해. 바보야 바보. 와. 와우 쩌네. 아 SVJ 멋있네요. 확실히 얘는 진짜 지태가 개 쩌는 것 같아. 그거 알죠? 엔진 좀 수동인 거? 안 열래. 나한테 그런 거 시키지 마. 수동 나 수동 너무 싫어. 오일 떨어지거나 그러면 얘기해줘. 저거는 마진이 없어서 올 때마다 줘야 돼. 어, 무슨 얘기하는 거야 지금? 아니 아니, 아니, 아니 이거 내가 보니까 있어. 그냥 내가 타는 게 나을 것 같아. 그렇지. SVJ는 ALA 이게 또 써져 있네. 액티브하게 플랩을 열고 닫으면서 공기 흐름을 대여하는 건데 SV는 없을 거야 이게. 아, 근데 어차피 좋아. 요거랑.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? 아니 실제로 보니까 되게 멋있네. 아니 내가 무슨 먹이는 거 같지 진짜. 아니야 아니야. 아 근데 이거 진짜 실제로 보니까 뒤에 날개랑 이런 게 장난 아니다. 아 역시 하드코어 버전은 이거지. 통카본 그리고 요거. 뭐야 이게 많아 이렇게. 이거는 엔진룸 열실 때 키. 아, 엔진룸 안 열어. 아 이거 잃어버린대. 나 이런 거 싫은데. 이거는 이모빌라이저. 아 사실 뭐 매겼다 이런 거는 우리끼리 한 농담이고. 아니 나는 진짜로 자기 생각해서 갖다 준 거잖아. 가격도 싸니까 자기도 가격 딱 들었을 때 괜찮으니까 사실 이거 호구도 아니고. 근데 어쨌든 색깔은 얘가 솔직히 더 마음에 드는데. 와 얘는 뒤태 보니까 진짜 완전 쩐다. 그리고 얘는 운전이 엄청 재밌을 거 아니야. 한수아 너는 이거 탈래? 요거 탈래? 저는 SVJ 타겠습니다.
아까 SUV로 S로드 탄다며 너 죽을래?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해? 너 이거 옷이랑 좀 깔맞춤하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라이너 이 색깔하고 비슷해. 이게 라이너 에디션이라고 해가지고요. 여기다가 좀 이렇게 주황색도 좀 씌워주고 하지 이렇게 좀. 말 잘했어요. 이게 뭘 오마주였냐면 SVJ 쿠페가 나왔을 때 구두드 페스티벌에 나왔던 색깔이 있어요. 에디션 나오게 이 색깔에 아까 이게 방금 얘기했던 거 주황색이죠. 포인트로 이게 들어가 있어요. 그럼 나도 이거 해주지. 해주고 보내주지. 본인 취향을 그럼 미리 얘기해주던 거. 알았어. 뭘 줄 알았어요? 알았어요. 현솔아 너 나랑 주말에 이거 주황색 테이프 사다 같이 붙여보자. 그거 한번 유튜브 찍으면 재밌겠다. DIY 이거 붙이기. 없는 소리 한다 진짜. 그냥 업자한테 맞게 망치지 말고. 알았어. 야 이거 어떻게 오는 거야? 여기다가 이렇게 수동으로 따는 거구나 이거. 네. 이렇게 열쇠 돌려가지고 이거를 이거 통카본이죠 이게. 통으로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빼야 돼. 아 이게 통카본이니까 열쇠를 넣어서 돌린 다음에 누르고 드는 거구나. 스카드라 코르셋처럼. 야 이것도 날개가 진짜 나 이 고정식 날개가 너무 좋아. 멋있잖아. 사이버폴로에 나오는 그 그러니까. 외계인차 같고 대기구가 스페셜 차들은 그러니까. 보통 이 바로 이렇게 나오잖아. 엄청 멋있어요. SVJ 디자인도 너무 멋있지만 하드코어 버전하고 일반 버전하고 완전 다르거든요. 진짜 퍼포먼테랑 노멀 우라칸이랑 비교가 안 돼요. 퍼포먼테 훨씬 재밌거든. 얘도 그럴 것 같아서 너무 기대돼. 시승기를 찍자 우리 얼른. 그래 가자 갑시다 일단 들어가요. 잘 타고 네 요거 잘 타고 가요. 안녕. 잘 타고 가요 나.